네, 이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김광선 선수가 금메달 판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울올림픽 복싱 경기장입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심판이 김광선 선수의 손을 들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올림픽의 감동을 기억하세요? 엄마, 내 축구화 어디 갔어? 아, 그래서 월드컵 갈 거야, 말 거야? 아, 빨리빨리 일하다 늦어. 하루 이틀이니?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두 팀으로 나누어 길을 나섭니다. 아직까지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잠실에 있는 올림픽 전시관에 들러 옛 추억을 곱씹으시죠. 그리고 나서 파크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십니다. 할머니는 만능 스포츠우먼인데 종합운동장에 다니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피트니스도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지금은 수영에 빠져 계십니다. 저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야구교실과 농구교실을 두루 섭렵한 뒤 생존 수영도 배우고 요즘은 친구들과 종종 풋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간 가족들이 궁금하시죠? 아빠는 엄마와 누나를 목동 실내 빙상장에 내려주고 신월 야구장으로 가셨을 겁니다. 엄마는 누나를 제2의 김연아로 키워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피겨스케이팅을 배웠는데 제가 보기엔 누나보다 엄마가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나의 전공은 따로 있죠. 잘생긴 운동선수 응원하기, 좋아하는 연예인 공연 보기, 친구들과 페스티벌 가서 신나게 놀기. 아빠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따라 프로야구 원년부터 야구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엄마와도 야구장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도 사회인 야구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응원하는 팀의 홈경기가 있는 날이라 종합운동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곳은 가족들과 산책하기도 좋고 봄에는 꽃들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저렴한 주차 공간이 있어 가끔 이곳에 차를 두고 한강공원까지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주말은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